그래서 오늘 또 시동을 좀 걸어봐야죠. 근데 봤더니 문장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딱 적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게 많아 보이죠. 칠판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제가 이제 또 왜 이걸 또 시동 우리 거는 감성 태국으로 한번 골라봤냐면 네. 5월달 되면 우리 어버이날 있잖아 어버이날. 네. 네. 그래서 어버이날 하면 두 분은 엄마 먼저 생각나세요? 아버지 먼저 생각나세요? 어머님 아버지 중에. 아 똑같아요? 그래도 딱 떠오르시는 뭐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저는 어머님 먼저 생각나시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왜 누구하고 좀 친하고 더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는 좀 이렇게 되게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저를 늦게 낳으셔가지고 어머니하고만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막상 또 이 내용 보니까 아버지를 또 생각하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 자 일단은 다 아시는 단어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고 깔끔하게 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띄어쓰기가 다 있죠 대신에?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보시면 미푸차이콘콘. 크, 빠르다 빨라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석해보시면 뭘까요? 미푸차이콘능 해가지고 남자가 아 남자 그렇죠 남자가 한 명 있다는데 좀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제일 뒤에 능이죠 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능은 하나죠 1이죠 근데 그때 성조가 몇 성이에요 원래? 1 하려면? 1성이 돼야 되거든요 능 하고 우리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 할 때 능콘이에요 콘능이에요 능이 일단은 문장의 끝에서 이렇게 수량사로 쓰일 때 마지막에 오게 되면 평성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거 네, 1의 자유로움이에요. 그게 숫자 1의 아주 프리한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뒤에 오면 이렇게 평성으로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능콘 해도 돼요. 미푸차이 능콘 해도 당연히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저런 어떤 리얼 태국어에서는 미푸차이 콘능 해가지고 평성으로 발음하면 돼요. 한 명 있다는 거죠, 남자가. 자,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 도? 이거 뭐야 그거 다이 자, 모음이 아, 커인가? 모음이 오니까. 도이. 그렇죠. 도이 하고 도 마이. 루짝. 어우, 동그라미 있으니까 완전 잘 읽으시네. 응. 마이 루짝 하고 앞에 뭐가 이상하게 왔는데 뒤에 단어는 아세요? 또 읽어 보시면. 뒤에 단어 읽어 보시면. 누아. 어, 맞아요. 누아. 누아. 받침은? 어. 받침이 여가 받침으로 왔으니까 종점 왔으니까 느 우리 피곤하다 뭐죠 피곤하다? 느어이잖아요 자 느어이는 아시잖아요 뜻을 근데 그 앞에 지금 뭐 이상한 게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우리가 그 전체적인 뜻을 다 피곤하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요거거든요 여기 요건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요 부분? 자 이게 허하고 넌데 히읗이 발음이 안 되니까 니은에다가 에에다가 디귿이네 넷 그렇죠 넷 느하면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한 건 우리 느하이는 알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어서 많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느하이 막이에요 그러니까 탐관 하면 뭐였어요 일하다 도이 하면은 우리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영어로 바이에 해당하긴 하는데 뒤에 나온 걸로 일한다 이거 한 채 일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즉 도이 뒤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 루짝 있으니까 루짝 하면 우리 알다죠 근데 마이가 있으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 채 일한다예요 네. 무엇을 모른 채 일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일을 하세요 피곤함을 모른 채 하면 되겠죠 왜? 도이 마이 루짝 다음에 넷 느어이 나왔잖아요 피곤한 것도 잊고 뭐 모르는 채 도이 탐관 일하십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탐 툭 양 그렇죠 하고 하이 라오 점점점 하고 미. 따옴표 있고 미끼는
미 차이 그렇죠. 자, 탐 하면 하다. 턱 양 모든 것. 양이 종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하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바로 뒤에 하이가 있잖아요.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고 이 하이 사이에 요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탐 A 하이 A를 해 준다. 누구한테? 라고 나왔네 뒤에. 우리한테 해 주는데 뭐 하게 해 줘요? 따옴표에 미긴 미 차이니까 먹을 게 있고 쓸 게 있는 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근데 그거 뭐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왜 입을 것, 먹을 것, 뭐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먹을 것도 있게 해주시고 쓸 것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게 뭐다? 특이한 모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아버지의 어떤? 예,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신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됐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네. 이 딸이 뭐라고 하죠? 자, 받침이 요게 우리 파란색이 잘 보이니까 요게 자음으로 쓰이면 첫 번째 자리에 쓰이면 뭐죠? 여죠 여, 요거하고 똑같죠? 근데 받침으로 오면 어떻게 발음되죠? 받침으로 오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겠다? 쌌냐 하면 되겠죠. 쌌냐, 그죠? 약속하다라는 프라미스예요. 근데 회화에서는 우리 not 있잖아요. me not 이런 거 할 때. 근데 약속하다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와. 와가 있으니까 뭐라고 와 뒤에 있는 내용이라고 약속하다예요. 네,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뭐가 나왔다? 와 뒤에 일단은 완능. 어? 아까는 권능. 여기는 완능. 한 사람이 아까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되죠.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 완능하면 어느 날이 돼요. 언젠가는도 되고 언젠간 내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뭐다? 자. 탐하이. 그렇죠. 예. 뭐뭐 하게 해 주는데 또 이거 보시면 부차이 곤난 쭉 읽어보시면 밑에 줄도 유 양 쑥 싸바이. 그렇죠. 아이고 나왔네 이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느낌표도 있으니까 하이라이잖아요 일단은. 자, 싸냐와 약속하기를 약속할 거예요. 뭐라고? 언젠가는 자, 담하이. 우리 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뭐뭐 하게 하다죠. 즉 담하이 뒤에 누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으니까. 담하이 뒤에 A가 A를 근데 여기 푸차이가 콘난하고 똑같잖아요. 그 남성을이에요, 그냥. 푸차이 콘난 그 남성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유 하면 동사니까 드디어 동사가 나왔네. 유 하면 우리 뭐였죠? 있다 살다. 즉 담하이 포차이 콘난 유까지 하면은 그 남성을 살게 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살게 해요? 여기서 양 있죠. 양 요거 밑줄 치시고 부사화소라고 적든지 그냥 부사 만든다 이렇게 부사 만든다. 양 뒤에 있는 거를 부사를 만들어줘서 우리 영어에 무슨 ly 만드는 거 어떻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짜가 있으니까 살게 할 거라고 쌌냐 약속한다. 즉 쑥사바이가 뭐죠? 쑥사바이 하면 미쾅 쑥 할 때 쑥은? 행복하다 사바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양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이다이가 있잖아요. 그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또 이거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뭐뭐 해야 된다고 뭐요? 알고 있던 거 기존에. 떵. 그렇죠. 떵이잖아요. 떵. 근데 그거 말고 떵은 우리가 주어에 붙어서 바로 쓰이죠.
예.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제일 끝에 나왔잖아요. 떡하고 어울리는 어떤 그런 어떤 세트인데 기필코 반드시 꼭 이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많이 쓰여요. 자, 우리 다이어트가 뭐였죠? 네, 다이에 예, 또는 몸무게 줄이다니까. 롯하고 무게. 몸무게 남낙 있었잖아요. 남낙. 뭐 남낙이 몸무게니까. 롯 남낙 이게 이제 몸무게를 줄이다 다이어트 하다거든요. 그러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어떻게 하죠? 짜 붙여가지고 자 롯 남낙까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꼭 할 거야 기필코 할 거야 어떻게 한다? 자 롯 남낙 하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많이 쓰겠죠. 뭐 성공할 거야 기필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쓰여요. 하이다 이거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특집으로 한번 예 해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논점이 능 오른쪽 오면 평성 갈 수 있고 담하이 담하이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담하이 나왔고 마지막에 하이다이 깊이 웃고 반드시 하고 요거 요거 양 부사 만드는 거 이렇게 한 네다섯 개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동 걸었으니까 잘 읽어주셨고 오늘은 또 어떤 회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